안녕하세요. 라딩 베이스 강창혁, 김정훈입니다. 네. 투데이 스기어가 아니고 네. 할 때마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투데이 스기어 아니야라고 네. 말 꼬일 수가 네. 있어가지고 한 5.6번 정도 네. 5.6번 정도 있고. 예, 있으셨던 걸로 네. 기억이 납니다. 방송 중에 네. 편집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네. 네. 투데이 스기어 가가지고 라딩 베이스라고 외친 적도 있어요. 네. 네. 마침 박명수씨가 옛날에 해피투게 나와서 무한 하던 그런 느낌. 네.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렇죠. 이해합니다. 네. 머리가 빨리빨리 전환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6월 첫 번째 시간에 샌드버그 네. 두 번째 리뷰인데요. 오늘 정우 씨가 소개할 두 번째 악기는 샌드버그 캘리포니아라는 라인의 네. STH 스타트캐스터의 험버커라는 네. 거고요. 네. 이제 몇 가지 다른 점만 알려드리면 나머지 다 똑같아요. 앞선 거 엘더, 메이플 지판, 메이플 렉 다 똑같은데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HD의 상태예요. HD의 상태. 예, 그래서 앞선 네. 영상도 보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샌드버그는 소프트 HD, 하드코어 HD, 하드코어 HD 리저브, 그다음에 마스터피스 4개가 있는데 각각 다른 게 소프트 HD로 그냥 HD만 살짝 해요. 하드코어 HD는 정말 HD한, 그러니까 팬더 렐링 모델하고 비슷한데 하드코어 리저브까지 가게 되면 지금 보는 바 같이 넥도 손상되고 지판에 그 때도 보이죠. 손상이란 표현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여러분들 예술 작품이죠. 네. 네. 그래서 연주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문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폴리싱은 손으로 인한 자연 폴리싱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주를 한 10년 이상 꾸준히 연주형 기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담배빵은 똑같고요. 일단은 소프트하게 에이지된 거랑 비교를 볼까요? 네. 전 시간에 한번 리뷰했던 거랑 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면만 보통 보고 와보자. 여기 옆면도 이렇게 밀어놓고 앞면도 그죠. 깨끗하죠, 내기. 네, 이거는. 네. 전혀 예, 네, 여기 헤드만 좀 에이지드 되고 소프트 이게 소프트죠? 아니요. 하드코어예요. 하드코어예요? 예. 네, 요 제품은 전혀 아, 헤드 부분만 조금 이제 뭐 칼빵 담배빵 같은 거 좀 있고 예, 네. 네, 내부 깨끗합니다. 뒷 부분 버클 기스는 동일하네요. 예. 네. 버클 기스도 동일하죠. 네. 면적이 좀 다르다고 네. 할까? 그리고 참 이게 핀시가 왜 항상 여기부터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네. 예, 이게 저 제 것도 라카 핀시 제품들이 많은데 실금이 이렇게 가다가 진짜 이렇게 까지거든요. 예. 네. 굉장히 내추럴한 것 같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판 손상도 손상이라기보다 지판의 레릭이 이제 가장 다른데 보는 네. 바 같이 오일로 일종의 때를 입혔는데 이건 진짜 때가 아니에요. 이제 입힌 건데 이거 고의로 문대서 없애지 마십시오. 이거 돈 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놨고 프렛은 근데 새 거예요. 프렛은 마모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외관만 이렇게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릭 뒤에 있는데 새 거처럼 되어 있는 건 렉을 교체한 것 같잖아요. 내는 진짜 이 세월을 데미지를 그대로 입은 것 같죠. 자, 정우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손에서 안 뛰고 연주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냄새는 안 나요. 네. 네. 못 빼던 사이에 조금 많이 달라지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리 헤어스타일만 그냥.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연주해 주시는데 하나 다른 점은 전 모델. 우리가 말리블로 소개할 때 걔는 바이브레이션 트리트먼트가 있었는데 바이브레이션 트리트먼트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기계를 사놨으니까. 내는 서머 트리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서머 트리트먼트는 나무의 건조를 가속시켜서 정말 오래된 나무 목재로 만드는 듯한 효과를 주는 건데 실제로 오래 건조한다면 뭐 7년, 8년까지 건조할 수도 있겠지만 세월상 기타가 단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보존한다는 건 돈을 오래 묵힌다는 거고 그동안 회사는 데미지를 입는 거잖아요. 이렇게 빨리 현금을 손안해야 되는데 샌드버그를 머리 굴린 게 그걸 가속화시키는 장치를 만들어서 정말 오랫동안 썰어놓고 가공한 나무의 컨디션을 만들어요. 그거를 기계에 넣고 해서 미라를 만드는 건데 우리 아까 이게 두 번째 차례니까 얘기하자면 그 천년유원의 흡성대법 네. 네. 남자 전기 촉발하고 아 흡성대법은 저기 동방불패 동방불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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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유원에서 그 그냥 마녀가 남자 전기 빨아가는 거죠. 그 공나무 할머니 공나무 네. 할머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네. 근데 이렇게 쭉 빨리면 그 남자들 그 묘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쭉 말랗게 되는 거 피부 막 갈라지고 네. 할아버지 좀 광대가 나온 사람들 표현이 잘 됩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런 것처럼 나무의 습도 이런 걸 다 빨아가는 건데 습도가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습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사람으로 돌아오진 않잖아요, 미라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미 가공된 세포질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울림이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느끼면서 한번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굉장히 이제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온도나 습도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잘 건조된 나무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리페어샵에서 돈을 드려야 되는 그 돈으로 차라리 이렇게 트리트먼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트리트먼트. 네. 근데 샌드버그는 5년 동안 리페어 비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좀 손 놓을 필요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개이득이 아닌가. 일단 그렇습니다. 소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톤이고요.
있고요. 이게 두 번째 저희가 사실 이거 두 번째잖아요. 예, 두 번째 촬영이라 아까처럼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감동이 지금 감동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떨어졌어. 아까 전에 감동 오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예, 연기 좀 해주세요. 예. 감동. 아 연기 제가 그렇게 참 이게 예,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저음 같은 데를 쳤을 때. 동일한 스펙이죠. 색상만 네. 컬러만 다르니까 동일한 색상에서 그러니까, 네. AGD 옵션하고 트리트먼트는 다른데 네. 기본적인 하드웨어 목재 일단 이런 물리적인 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일단은 들어봤을 때는 저음 쪽에서 확 이제 배음이 이야 확 나오죠. 예, 네. 안 들리던 대역까지 지금. 그냥 저도 사실 생소리만 들어봐도 되게 신기해요. 이게 아직 그 딜이 안 들어가지고 기타는 약간 퍽퍽한데 새 기타 같은데 소리는 이 코드를 딱 잡았을 때 어이 몇 년 묵은 기타인데 이거? 이런 느낌이 그렇죠.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 사서 만졌는데 오래 사용한 듯한 느낌 네. 이런 네. 느낌. 그 부분 뭐 그 어느 정도 구역이 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이게 저는 다른 게 밴더에서 레링 모델을 가져와도 새 기타라는 느낌은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사용한 느낌을 준다는 게 실제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좀 달라요. 그냥 외관상만 사실 레릭 처리를 한 거지 이렇게 기타를 그 어떤 공법인지 모르겠지만 인위적으로 예, 수분을 좀 빼서 잘 그 내추럴하게 건조시키는 방식은 아니니까 팬더는 네. 예,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께서 독일은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하일 하이드라 예. 아니 나 아니고 하이드라 쳤습니까? 아, 그거 저기 실망입니다 어벤져스 예. 보면 그 웃긴 장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이드라가 예. 독일에서 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예.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아 진짜. 뭐라고 얘기하기 좀 힘드네요. 네, 네, 네 힘드네요. 네, 네. 받아쳐. 전 세계적으로 좀 이게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논란이 좀 될 수도 있는. 네, 네. 뭔가 더 기분을 내주네 기타가 아 그리고 지금 뒤에서 약간 네. 아까 전에는 약간 머리 쪽을 쳐주고 있었는데 네. 지금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얘가 아, 그렇군요 밑으로 내려왔어 네. 소리가 네. 얘가 좀 이제 에열이 됐나 봐요 아. 지금 공연이 예 네, 그렇군요 일단은 배음도 배음인데 더 뭔가 선명한 소리네요 예 네. 해상도가 예 네. 선명한 소리가 나는데 합톤에서 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고음이 더 들리지 않아요? 아 그것보다도 네. 전반적으로 진짜 그 이게 저는 그 베이스를 치다 보니까 네. 등 뒤에서 오는 음압인데 전 이거 앰프 예열이 아니고 그냥 얘가 전반적으로 다 두꺼워요 모든 부분이 그래서 고음도 잘 들리는데 저음도 잘 들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베런스가 뭐 그 픽업마다 다 그게 있겠죠. 뭐 덩컨에 또 보면은 픽업 여러분들이 새 제품 구매하시면. 그 기본적인 픽업의 성향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미들이 요 정도 빠지고 고음이 요 정도 올라가고 픽업마다 성향이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다 두툼해요. 예. 그렇다고 그 뭐죠? 무슨 그 저기 쉑터나 분대사나 예, 그 저기 뭐야? 타멘더스처럼 뭐 몬스터 픽업처럼 그 그런 막 세라믹 픽업 그런 소리 예, 그런 예, 세라믹 픽업이나 이러면서 예. 뭐 똑같은 그 몬스터 픽업은 알코 픽업이긴 한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또. 예. 그런 굉장히 부함이 아니라 얘는 되게 미들과 같이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저역대 예. 예. 굉장히 재밌는 프리코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해야 되지? 모던하지도 않고 이게 빈티지도 하지도 않고 그냥 모던 빈티지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레디오
스위프트가 팬더랑 달라요. 얘는 평평하기 때문에 그 팬더가 진짜 고질병이죠. 여러분들 이제 올드 팬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이 포지션이 진짜 쥐약입니다. 네. 계속 먹어요. 소리가 휙휙 그죠? 그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기타는 또 그렇진 않아요. 또 플레이감은 굉장히 모던하거든요.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요구한 뮤지션들 니즈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타나 통기타나 아니면 콘트라베이스 쓰는 사람들이 원래 레디우스가 쓴 큰 악기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소비자들의 그 당시 때 연주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그 당시 테크닉을 반영하면 레디우스를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현대적으로 오면서 기타가 독자적인 전자기타가 독자적인 어떤 영역을 구축하면서 새로 주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라이트 핸드를 친다라고 했을 때 레디우스가 있는 게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거예요. 네. 뭐 그 밖에도 뭐 스위피킹이라든지 기타만의 독자적인 어떤 테크닉과 영역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다른 걸 요구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나 통기 이렇게 콘트라베이스를 쓰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일렉 베이스를 시작했거나 처음부터 일렉 기타를 시작한 사람들처럼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게 접목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기타가 변형되면서 오리지널리티를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샌드버그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은 최대한 현대적으로 하되 BTG가 갖고 있는 본연의 그 뚝은 갖고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굉장히 좋은 소개였던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그쵸. 예, 기타가 굉장히 잘 정신 나중에 고객으로 만나뵐라면 손꼽아 기다려. 네. 죄송합니다. 네. 5년 지났나요? 자, 가운데 톤도 한번 들어보죠. 하드코어의 말리블루 색상. 예, 예. 말리블루보다 말리블루 색상보다는 조금 얘가 조금 더 밝은 느낌. 네. 더 미들도 더 밝네요 소리가. 예. 예, 그래서 그게 참 그 트리트먼트 효과들을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마스터피스처럼 막 강렬하게 다 까진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소리만 트고 싶을 때는 옵션을 에이지들을 빼고 서모랑 바이브만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EQ들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고루고루 대역들이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플랫하게 잡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적응이 안 되셔서. 예. 근데 대부분 처음에 제 사견인데 멀티 팩터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톤을 다 어둡게 잡아요. 아, 예. 그렇네요. 예. 그죠? 네,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예. 녹음하실 때도 뭐 소스 같은 걸 들어보면 멀티 팩터를 처음 접하신 분들 좀 어두워요. 소리들이 다. 예. 그런 분들이 뭔가 개몽하실 때 이거구나라고 느낄 때 개몽 사상을 우리가 이 기타로 네.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둡게 잡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옛날 디지털 이펙터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은 좀 덜그런 편이기도 한데 네. 옛날 디지털 이펙터를 갖고 있는 그 ADDA 컨버터가 품질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이를 올렸을 때 악기 본연의 하이가 아니고 거기서 만들어진 그 하이가 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닫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꼬랑내라고 표현합니다. 아, 꼬랑내라고. 네. 디지털 꼬랑내라고. 네.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뭐 캠퍼 프레타르에서는 아, 워낙 좋아요. 워낙 좋아서 요새는 뭐 그런 현상이 거의 없다고 진짜 보는데. 무슨 그거 진짜 컨트롤룸 같은 데서 녹음실에서 들으면 모르겠어요. 네. 진짜 앰프로 마이킹한 소리인지 캠퍼는 특히 모르겠어요. 저는. 네. 모를 정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이게 사람이 치는 건지 기계가 치는 건지도 모를 세상도 오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한번 네. 이 마지막 험버커 또 네. 예. 아, 제가 좀 빨리빨리 할까요? 아니요. 네. 지금 식사를 못 하셔 가지고. 아, 그냥 배고플 뿐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자, 2단 앞부터. 그냥 약간 뭐 앞에서 많이 또 들려드렸으니까 성향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얘가 고르고 음역대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선 고음이 더 느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말리고 모델이랑 비교해서. 자, 2단 앞부터.
되게 예쁘다. 로 사서도 싱글에 대한 아쉬움을 좀 덜 할 수 있겠는데. 예. 물론 아쉬움은 그 많이 팬더를 많이 연주를 해보시고 또 연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딱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역이 그래도 5년 미만이신 분들은 되게 만족하시면서 쓰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도 이거 뭐 냉동만두에서 비비고저도급 아닌가. 그렇죠. 예. 예. 완전히 예. 냉동만두의 최강자 아닙니까? 예. 예. 다른 냉동만두보다 급이 예. 다르나. 한산만두인가? 예. 한입만두. 사실 제일 저렴한 게 이제 제가 또 만두 전문가로서 고향 만두가 제일 저렴해요. 여러분들의 홈플러스에서 이제 그렇죠. 그 1+1으로 그렇죠. 1+1으로 고향 만두는 굉장히 물리게 마르는데 한 봉지를 다 못 먹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뭔가 비비고를 먹는 순간 예. 알갱이가 다르죠. 유레카 뭐 이런 느낌. 그렇다고 만두 전문적급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렇죠. 냉동식품에서 예. 끝. 그럼 그렇게 싱글 픽업을 예. 비유하면 될까요? 예. 그 어떤 그 샵에 예. 그 직접 그 우리 강 선생님께서 다루는 기타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나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다른 그 자기가 쓰는 악기 평은 탑파트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타리스트는 자기 연주 그 기타 톤이 메이킹 되는 건 밴드 마스터나 아니면 건반이나 베이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고 베이스는 드럼이나 역시 뭐 보컬이나 베이스나 저는 보컬하고 드럼한테 많이 물어봐요. 드럼한테 이거 키 붙어야 되니까 이런 거랑 보컬한테 노래한테 불편하지 않느냐. 저음이 이렇게 하면 너무나 모니터를 방해하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기타는 기타랑 건반한테 안 물어봐요. 걔네는 제가 멀리 연주하는 신경을 안 써. 루트나 제대로 쳐라 이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둘한테 물어보는 편인데 기타는 반대로 건반이랑 그 음역대 겹치니까 건반이나 아니면 베이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묻는 게. 네. 그렇군요. 자 드라이브 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가수가 아니니까 중중중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폰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끼기엔. 예. 야 시원하다. 예. 시원해. 캣도 이렇게 네. 길게 한번 네. 리뷰해봤고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정우 씨가 기타를 길게 치면 그 기타 좋은 거예요. 아 그렇긴 해요. 사실 네. 그거 부인 못하겠네요. 예. 계속 길게 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 마지막에 제가 장담컨대 예. 맨 마지막 기타 최장 리뷰가 될 것 같은. 창현이 예. 커피 사주셨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건 사실. 예. 커피 한 잔에 넘어갈 인물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좀 더 써야 돼. 저 지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 VR, 저 비프트 정도 쏴줘야 커피도 넘어오는데.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모범연주 이것도 한번 부탁드리고. 이걸로 뭐 제가 볼 때 그냥 셋 다 불러서 주구장창 때려도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좋네. 아, 네. 재밌다. 네, 이렇게 해서 STH 네. 하드코어 리저브 모델 리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네. 라이딩 베이스 강창용 임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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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this way. 1, 2, 3, 4.